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무언가 큰 것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1995년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뉴스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욕망과 사치와 허영의... 극치라고 할수 있는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그 백화점. 또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의 총화라고 할수 있는 그 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01년에, 2001년에 9월 12일에, 10월 12일에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스트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또한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함께 공부하는 저하고 같이 하는 미국 신학생은 세상에 종말이 온것 같다. 그렇게까지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큰 것이 우리 앞에 무너질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17장에 이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더 크게 얘기하면, 더 넓게 얘기하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한 세상.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 바벨론이란 말이 바벨, 바벨탑에서 온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세워요. 그게 바벨탑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시죠. 이 바벨탑의 정신을 가진 또 하나 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막강한 제국이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BC 539년에 페르시아를 일으킨 고레스 왕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2의 바벨론이라고 할수 있는 로마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지금은 강대하고 지금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 로마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18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번 반복하죠. 왜 그럴까요? 강조하기 위한 거죠. 확실하게 바벨론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두번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건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건 미래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제를 보면 미래로 하지 않고 과거로 하고 있어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큰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무너질, 무너질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큰성 바벨론 로마 제국은 왜 무너지게 될까요? 왜 심판을 받게 될까요? 한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타락입니다. 2절 보세요. 심찬 음성으로 외쳐리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2 절에서 바벨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바벨론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로마족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강대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뭐가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 여기서 더러운 새도 역시 더러운 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은 더러운 귀신들과 영들의 집합소다. 그런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득실득실하고 사람들은 그 더러운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의 실상이다. 이렇게 성경 말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은 심판을 받게 됐고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예배서 2장 2절은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그것도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라 맹렬하게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평온한 중립지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강하게 활동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촛몸해야 됩니까? 이거 갖고 다 되진 않아요. 이거 갖고는 부족해요. 이거 갖고 세상을 이길 순 없어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안 한다면 우리는 더 쉽게, 더 빨리 세상에 흡수돼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제가 왜 말씀과 기도를 매일 보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수없이 무너지고 세상에 흡수리고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그 실상을 우리가 알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정치 경제의 타락입니다 3절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도 하더라 여기 3절을 보니까 땅의 왕들이 나오죠 이 세상에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이들이 뭘 했다고요? 음행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마땅히 섬기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돈과 쾌락과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력으로 정의를 세우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참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만 옹호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의 타락이 있다는 거죠. 또 바벨론에서는 노마제관에서는 경제적 타락이 심각합니다. 땅의 상인들은 여기서 땅의 상인들은 경제력을 주름 잡고 있는, 경제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땅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번돈으로 사치하는 거예요. 치부한다. 사치로 치부해서 사치로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치로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지 보려면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들이 거래했던 물품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상품은 이로 바벨론, 로마 제국 안에서 거래된 상품은 뭐죠?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옥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갓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유 고밀가루, 운 밀, 소, 양, 말, 술에 종,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예 우리 집에 없는 것만 가득하네. <laughs> 이다 사치품이라 그래. 고가품이라 그래. 그냥 우리 생필품이 아니라 아주 고가품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8개의 품목이 나오는데 다 고가품이에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살 생각을 못하는 고가품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 귀족들은 외국에서 진기한 것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초화 생활을 했대요. 얼마나 상아를 많이 수입했는지 아프리카 그 코끼리가 살아남지 못할 정도 그렇게 많이 상아를 잔뜩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의 진미로 매일 파티를 열고요 새로운 음식을 더 먹기 위해서 이미 먹은 음식을 토하기 위한 도구까지 만들어서 다 해가지고 또 토하고 또 먹고 그런 탐욕스러운 삶을 이들이 살았다는 거죠 사실 로마가 공화정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공화정 때는 로마 귀족들이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제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앞당겨서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제국이 되면서 황제 중심의 제국이 되면서 뒤로 갈수록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자신들의 사치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차츰차츰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왜 로마 제국이, 천 년의 제국이 그렇게 순식간에 망했는가, 그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정권의 부정부패, 그리고 귀족들의 사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을 보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상인들이 팔, 사고 파는 물건의 품목이 28개가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이 뭐죠?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영혼. 뭘 파고 산다고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영혼까지 파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돈을 위해서 뭐든지 사고 파는 이 세상. 영혼도 팔아버리고, 양심도 팔아 버리고, 인격도 팔아 버리고, 신앙도 팔아 버리는 우리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끝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로마 제국은 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신앙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가치들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 심판받은 이유는 성도에 대한 핍박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핍박했기 때문이죠. 2 4절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로마 제국 안에는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 하면서 로마가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약속들을 침략하고 짓밟고 그피 위에서 팍스 로마나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가득하다. 순교자들의 피가 가득한 거죠.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황제와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이 성도의 피값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말씀하시죠 5절 6절을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노마 제국이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를 오해하고, 나를 잘못 생각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갚아 주십니다. 성도의 그 피를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갚아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갑절을 갚아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손방방이 처벌 안 하시고요. 그 대가를 피값을 갑절의 피값을 지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제국이 결국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0절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모든 심판은 누굴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새로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통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 심판이 무너지는데, 로마적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큰 성이 천년 제국 로마 제국이 한 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1 9 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바벨론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망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60분 안에 망한다,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한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을 망합니다.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망한다, 이 말은 한순간에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순식간에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은, 영원한 제국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망할 때는 한순간에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들어보셨죠? 제가 영어 공부할 때, Rome wasn't built in a day. 막, 외웠던 기억이 나요. Rome wasn'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맞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로마가 형성되고 세워졌어요. 근데 무너지는 것은 한 시간에 망하도다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 여러분,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강남의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졌듯이,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졌듯이,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와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나도 무너질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나도 무너질 겁니다. 이건 미래의 막연한 사실이 아니라 명백하고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끝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끝을 생각하면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끝을 알고 인생의 끝을 하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잡힙니다. 믿음의 길은 뭡니까? 이 끝을 항상 바라보면서 끝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하는 삶이 바로 가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날마다 이 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너지는 바벨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오늘 전체 말씀에서, 18장 전체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무너질 바벨론 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떠나라는 그런 말일까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라는 말씀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일까요? 이상한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산으로 섬으로 뭐 밀림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내백성아 여기를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다음 말씀, 그 명령 바로 다음에 있는 그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명확히 뜻이 나타납니다. 내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은 뭐예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돈과 쾌락을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도덕적 타락하고 사치하는 삶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을 떠나라 이 말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라.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라? 그런 말이에요. 왜요? 세상의 속성은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의 속성은 짐승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영원히 남을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세 딸을 잃은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정광진 장로님이십니다. 서울 법대를 나오시고 1963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요. 판사로 변호사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세 딸이 그 삼풍 백화점의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쇼핑을 갔죠. 특히 이제 큰 딸이 맹인이었는데, 맹인 언니를 위해서 두 동생이 운동을 실겸면서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마침 백화점이 무너져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세딸 중에 큰 딸은 이제 다섯 살때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그 거기서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특수교육을 한국에서 공부하고 참 미국의 버클리 대학까지 가서 이제 특수교육 공부하고 자신의 모교인 서울 맹학교에서 교사로 막 이제 시작을 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세 자식이, 세 딸이 갑자기 산풍백까지 무너지면서 다 죽게 된 겁니다. 한 자녀만 죽어도 이게 엄청 슬픔이죠. 자식을 잃은 슬픔이야 뭐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 딸을 한꺼번에 잃은 거죠. 이 정광중 장로님은 딸을 추모하면서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당한 뒤, 그 일을 당한 뒤, 우리 내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이 세상이 아주 끝나줬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슬픔이었죠. 그런데 이 정광중 장로님은 이 슬픔을 이큰 슬픔을 선한 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딸 앞으로 나온 보상금 6억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을 팔아서 7억 5천만 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1 4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맹인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이게 1996년에 만드셨으니까 그 당시 오늘로 한사람 아주 큰 돈의 장학재단을 만들죠. 맹인들의 빚이 되고자 했던 큰 딸의 못다이룬 꿈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루게 하는 거죠. 장학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천 명의 맹인들이 대학도 가고 심지어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정광희 장로님은 잘 나가는 변호사로서 얼마든지 풍족하게 사치스럽게 살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늘 겸, 검소하게 사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기부하시고 병원에 기부하시고 장애인 단체에 큰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올해 이제 5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정광진 장로님의 기사 이렇게 검색하면서 쭉 읽어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무너지는 바벨론 성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 장로님의 삶이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그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그런 삶을 거부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불의에 가담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절제한 삶을 거부하고 기후 위기로 신음하는 이 피조물을 생각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욕망에 끌려서 사치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 정광진 장군님처럼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서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물질로 봉사로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기아대책 집회를 했는데 어, 그날 한 46명의 우리 교우들이 매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후원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어요 지난주에 거기 캐나다 기아대책본부의 직원이 이제 와서 그것을 픽업하러 왔는데 저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 한번 해서 이렇게 많은 후원자가 나온 거 처음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작은 일 같지만 바로 이것이 바벨론 성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을 또 사시게 될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어떨 때는 막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또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어떨 때는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죄악의 길로 막 내가 가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향해서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질 바벨론 성에서 무너질 것을 붙들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오니 성령여 오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